아까 그 힌트가 이 위치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야, 한꺼번에 죽었어. 화살을 주었다. 하지만 활이 있어야 쓸수 있다. 그리고 폭탄.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오른쪽에 있는 비석을 네 번을 움직여라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요게 위로 세 칸. 하나. 어? 뭐야?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위로 다섯 칸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홀로 도전할 용기가 없는 자, 힘 없는 자. 그런 자 밀어봤자, 이 무덤은, 아, 뭐야, 말인데 꼬우면 안 되는 거네. 이거 말인데 꼬우면 안 되는 듯. 한번 밀고 나니까, 갑자기 아까 이런 메시지 안 떴었는데, 원래 이거는 오른쪽이고, 오른쪽 네 번이고, 이건 위로 다섯 번인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얘가 아래로 한 칸인데, 그리고 얘가 왼쪽으로 두 칸. 마린 있으면 안 되나 봐요. 자, 어쨌든 여기는 위치 알았으니까 나중에 마린 내려놓고 다시 오는 것으로. 여기도, 아, 마녀집. 여기 제일 가까운 워프가 어디지? 지도는 일단 찍었고, 제일 가까운 데가 저기 아래죠? 그리고 여기 아래 저돌못 들어서 못 가긴 했는데, 저 볼까? 온 김에? 또 근데 마린 있으면 뭐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를 돌을 못 드는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저 무덤이랑 저 아래도 가볼 수 있는데 이걸 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은 역시 도굴이지. 뭐야? 뭐야? 무서웠어 순간. 너왜 그래? 이걸 딸 수도 없고. 무덤은 자고로 도굴인데.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럴 수가? 자고로 언제나 무덤은 도굴인데.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니. 여기는 왠지 하트 조각 하나 있을 것 같다. 아, 역시. 그리고 여기를 폭탄으로 부수면은 대쉬로. 야, 그거 밀지 마. 야, 그거 밀면 어떡해. 아이, 아이. 아니, 말이나. 그럼 밀면 내가 맞잖아, 이렇게. 어쨌든 여기를 대쉬로. 어? 뭐냐? 왜? 다시. 어? 아닌데, 와이 맞는데? 뭐지? 나 바꾼 거 없는데? 잠깐만, 점프해보자. 되는데? 왜안 됨? 됐다. 뭐였지? 방금 뭐였지? 그리고 마린 점프도 안 해? 하트 조각이 4개 모였다. 최대 체력이 올랐다. 좋습니다. 그리고 풀피가 됐고요. 됐다. 왜안 됐지 방금? 자, 아무튼 여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고, 아, 여기도 무덤으로 나오네. 또 돌아가야 되네 그럼. 따라다란 자, 워프 타고 그 바다 코끼리 그거 보내고 그다음 무덤에서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 초원에서 동물 마을 워프. 이거 워프 탈수 있는 거 맞겠지? 탄다. 둘이 같이 도네. 왔어. 다행이다. 아, 직접 걸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다. 난 직접 걸어서 올줄 알았는데. 이 상태에서 대화하면? 아, 마린이다. 마린 있는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 대사 다 보고 싶긴 하다.
뭐야 다 똑같아? 아 마린이다. 그렇다면 아까 그 꽃 가져오라는 얘는? 똑같네. 내가 마을이라 아니 마린이라는 꽃을 가져왔는데 똑같구만. 아 마린이다. 다 똑같아. 자 아무튼 바다 코끼리 치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어도 마을 사람들이나 NPC들은 게임에서 안 쓰잖아요. 근데 의외로 쓰네. 어머나 바다 코끼리가 길을 막고 있네. 우리 깜짝 놀래켜줄까? 그러자. 춤추네. 마치 새우 같다. 아하하, 기운이 넘치는 아이구나. 어라, 날 부르고 있어? 평소처럼 그것 때문이겠지. 후후후. 난 동물 마을에 가 있을게. 링크랜도 이따가 와봐. 자, 여기서 갈 수 있지만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무덤 좀 테스트하고 오겠습니다. 노래에 푹 빠져있다. 노래에 푹 빠져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도. 오,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엔딩에 대한 떡밥 같은 느낌.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래요. 그치만 잊어버린 거 아닐까? 어쨌든 무덤에 가봐야겠는데 오두막에 사는 것보단 여기서 가는 게 낫겠다. 아까처럼. 따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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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란. 이런 게임들 한참 나오던 때는 참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내내 해가 좋았는데. 자 여기였는데 이거 유령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좀 문제인데 이거를 하나. 어? 뭐야? 책 읽었어요. 어 된다 된다 돼. 아 돼돼돼 돼. 돼. 아까 안 됐던 거 돼. 일단 이거 잡고. 한 마리만 잡으면 이게 다 잡혔거든요? 이 무덤에서 나온 거? 이렇게 골골 때리면은 효율이 없긴 한데 일단 잡어. 잡아야 밀지. 야 아까 적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봤어. 활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못 줍네. 아이고 아이고. 자 아니 뭐야 이게 떠있는 거야? 이게 일단 안 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네 번이에요? 이거는 위로 다섯 번? 풀을 베야 되나? 아니네? 일단 한 번씩이라도 그냥 해보자. 이게 아래 이게 왼쪽 두 번. 요렇게였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각 위치 고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딱 이 모습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 그림이? 이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를 순서대로 한다 치면은 자 이게 1번 이거 아래 그 다음에 이거 왼쪽으로 하는 게 이게 2번 그리고 3번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4번 그 다음에 이거 위쪽 5번 이게 맞지 않나. 맞네. 그러네. 방법은 여러 개를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정답이었네. 옷의 던전. 옷 주나? 센지랑 파피루스가 있네? 옷의 던전에 온 걸 환영해.
안쪽 깊이 들어가려면 마법의 가루가 필요할 거야. 나한테 얘기하면 팔아줄게. 아니야, 나도 있어. 안 팔아줘도 돼. 옷의 던전. 옷 강화. 아, 링크의 기본 옷을 강화해주는 거구나. 뭐, 달 때 피격이 반으로 줄어든다든가. 뭐야, 맞지도 않네? 이거는 딱 해당하는 위치에, 빨간 거는 빨간색에다가 그렇게 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인하는 거야, 이거? 이 발판 위에서 죽이는 건가? 일단 그냥 죽여보자. 뭐야, 그냥 죽이니까 문이 열렸어. 이 밑에 발판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그럼? 일단 그냥 가보고. 이것도 색깔 맞추는 것 같아. 똑같은 색으로. 때리면 바뀌니까. 근데 문제는 파란색으로 맞추는 거냐, 빨간색으로 맞추는 거냐인데, 파란색이네. 나침반 나왔다. 이러면 이제 전 맵에 템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전 맵이 조금 찝찝했기 때문에 없네. 오케이. 그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뭐야? 여기는 템이 없네요. 이 발판 이거 뭐야 이거? 띠용 발판이네. 띠용 띠용. 이거는 점프해서 잡는 것 같아. 어이, 폭탄을 쏘네. 하트 주세요. 자, 열쇠가 필요한데 이 방엔 없다고 나오니까. 아, 빨간색이 되면은 부셔지네. 폭탄 있고, 여기 닫혀있고. 그래서 일단 이쪽 가고, 이거는 친 다음에 아마 해당 색깔을 넣는 건데, 지금 색깔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아, 들 수 있구나. 뭐야, 들 수 있으면 아무 데서 쳐도 되겠다. 당구 같네. 치고, 기절시키고, 들어서 갖다 넣고. 유인을 하려 그랬는데, 요런 필요 없, 유인할 필요 없지. 불이 얻었으니까 아까 그거 보고 올게요. 아까 부엉이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오고. 쟤는 다시 되네. 여기 색으로 물든 곳을 두드려라. 모든 사각이 될 때 수수께끼가 풀릴지어다. 이미 했어요. 이미 다 했고요. 열쇠는 여기 갖고 오고. 아까 남는 열쇠 그냥 남겨뒀으면 여기다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그냥 해당 색깔의 이런 몬스터 나오는 건가? 아, 여기 나왔을 때만 데미지가 들어가네. 그냥 안 들어가고 이럴 때만. 가운데가 비어있는 게 신경 쓰이는데. 가운데가 왜 쓸데없이 비어있을까 신경 쓰이게.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있고. 아, 열쇠네. 이것은 열쇠. 작은 열쇠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아까 그 잠겨있던 데를 갈 수 있겠고. 여기는 몸 대면은 돌아가는 거. 그리고 여길 열 수 있겠고. 근데 이 옆길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옆길부터 먼저 보고 올게요, 저는. 여기 여기 띠용. 아이, 다풀 뛰는데 폭탄은? 저희 템 없었지? 오케이. 이것도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파란색을 맞추는 것 같았으니까 요걸 맞춘 다음에 요거. 노란색이 있네 요번에? 그럼 한 번 더. 열쇠 줬고. 이거 불이 끼워봤자 또 색깔 맞추라고 똑같은 거 주겠지? 역시 똑같고. 열쇠 두 개. 그리고 요거는, 여기도 열쇠네? 아, 이 녀석이? 여기 템 없지? 잡을 필요 없는데. 열쇠로 문 따니까. 저장 안 했는데. 삐용, 우리는 결코 잔챙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지. 네가 싫어하는 그 녀석으로 변신하겠다. 검 따윈 소용없다고. 검이 소용없어? 어떻게 잡아? 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잡는 거야? 폭탄. 아씨,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검이 소용없대. 아씨,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데미지 없어. 방금 해보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가까이서 한번 터졌는데 안 들어감. 아, 들어간다고요? 진짜?
저렇게 그냥 밀리는데 빨간색이 안 되고? 되는 거 맞아? 아, 다섯 개 남았어. 뭐야? 그냥 버티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봐. 아이씨.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 근데 그럼 폭탄을 안 갖고 왔으면 공략을 못 하는 건데. 아, 가루. 가루가 되면 얘기가 다르지. 오케이, 가루.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듯 한데? 오, 대단했다. 어, 아, 가루 써야 되네. 가루다. 아, 가루 쓰고 돌아왔을 때 때리고. 아, 이거 근데 공략 모르면은. 아우씨, 써도. 아이, 야, 나 또 피 없어. 아, 이거 죽겠다. 죽었다. 아씨, 살려줘. 가루 써도 어렵네. 아, 좋습니다. 예, 괜찮아. 할 수 있어. 가루, 가루 쓰고 있어. 이거 알려주는구나. 난 왜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왜 안 알려주지? 그래도 폭탄으로 되는 게 맞긴 맞네. 쏘래. 됐다. 아, 쉽네요. 너무 쉽다. 자, 이렇게 돼서 요정 묶고. 너무 쉽네. 굉장히 간단했고요. 여기 열쇠가 있다고 하는데 저게 열쇠겠지? 이거 두 개 밀고 아래로 밀면은 보스방 열쇠. 어, 되게 짧으네 던전이? 맵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벌써 열쇠를 주니까 뭔가 수상한데? 맵 개수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벌써 보스방에 열쇠를 주니까 굉장히 수상하네요. 느낌이 안 좋아, 이 맵. 잠깐만, 이거 돌아가서 저 열쇠 쓰는 대로 올라가는 거 맞지? 따라오지 마. 띠용. 여기. 뭐야 이거. 보스가 둘이라고? 중보가? 탐욕스럽게 짝이 없구나. 여기서 더 힘을 바라다니. 아, 그 오색이라는 게 설마 다섯 마리 있나 이거? 뭐 땅, 불, 뭐 이런 식으로? 땅, 불, 물 막 그런 거? 어리석은 놈, 이 무덤 아래 영원히 잠들게 해주마.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 뛰어. 롱맨 아니야, 롱맨? 그거 아니야, 걔? 블럭맨? 왜 살짝씩 안 닿아? 칼이 교묘하게 안 닿아, 자꾸. 자, 쉽습니다. 저 녀석이 점프할 때, 나도 딱 점프해가지고 스턴을 막으면서 돌을 피하면 되죠. 굉장히 쉬워요. 이럴 때 점프해서 피하고 잡았죠. 아, 쉽죠. 그래도 중보 잡을 때마다
회복을 주긴 줘서 다행이다. 아, 큰일 날 뻔했다. 회복 안 줬으면 나 못 깼을 뻔했다. 뭐야, 이거 잡아야 돼? 알아서 안 빠지나? 자,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잡으러 가고 싶지가 않은데, 날라댕겨서. 알아서 죽어. 오케이. 어, 뭐야, 문 안 열어주는데? 저쪽에 더 있나? 슬라임 같은 거? 아, 여기 스위치 가려져 있나 보다. 오케이, 스위치다. 여기서 또 보스들 또 세 마리 중보가 더 나오는 건가? 오케이, 왼쪽. 어우, 많잖아, 요번엔. 어, 이거는 우선 끝쪽을 바꾸고요. 이거. 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그냥 가운데 누르고 이쪽 거 바꾸고 다시 이쪽 거 돌리고 이쪽 거 바꾼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치고 여기 한번 친 다음에 이걸 딱 누르면은 아하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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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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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다 알았어요? 자, 다 파악했고요. 자,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왜 반대로 되냐? 어, 자, 여기서 이제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 좋습니다. 아, 불이 한번 껴볼까? 불이 있나? 색으로 아이 다 끝난 것을 피. 오케이, 잘 줬어. 열쇠가 근데 하필 없네? 보스방은 아니지. 어, 열쇠 없어. 여기는 뚫어만 놓고 나중에 와야 되는 곳인 것 같고. 여기 안쪽에 열쇠가 있겠지? 근데 나침반이 있는데 알람이 없어가지고 항아리를 깨도 아마 피나 뭐 그런 거밖에 없었을 테고. 이게 슬라임들한테 이상하게 공격이 잠깐 안 되는 시기가 있네. 희한하네. 따다다단. 열쇠. 어, 지도. 그래, 필요했었어. 자, 지도가 나왔고요. 근데 방이 몇 개 안 남았네요, 애초에. 지금 여기 하나. 어, 열쇠 있다고 하네. 근데 네 마리를 다 멈춘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네. 아, 왜 갖고 가는데 일어나. 일로와, 일로와. 이거 넣었으니까 안 빠지겠지? 요러면은 열쇠, 오케이. 됐네. 이제 이 옷의 던전인가 모식인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 RPG가 어렵다. 그 막 안 알려주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어렵다. 요즘 RPG가 쉬운 거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 여기도 중볼라나? 자동 세이브 됐으니까 뭐 괜찮겠지? 자, 보스방의 열쇠를 쓰고 들어가는 방인데 지금 문제가 요정이.. 아, 요정 있네. 오케이, 자동 세이브 됐고. 거미요? 거미요, 거북이요. 안전제일 왕돌충이. 이 녀석 공략이 뭘까?
왠지 폭탄 같다. 우와, 뭐야. 일단 그냥 때려봐? 어이구, 한 대 맞았다. 그냥 단순히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관찰해보자. 파란색. 어? 부활, 다시. 아, 뭐야. 냅둬서 파란색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아, 저렇게 돌아가네. 계속 때려야 되네, 색깔. 이러다 빨간색 되면 달고 막 그러나 보네. 아, 까다로워. 빨리 때리기도 힘든데. 그냥 일단 막 때려봐. 아우, 일단 막 때려봐. 시간 벌기. 오케이, 빨간색 때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 못 벌게. 아, 다시 주황색 됐어. 이때 죽여야 돼. 이때. 오케이. 빨간색은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말하는 거였고, 그냥 막 패는 거였는데, 아, 이거 병 안 쓸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 요정을 병에 넣었다. 일단 워프부터 활성화시키고 가도록 하겠... 아, 근데 이 던전은 워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지. 이것만 딱 보고 돌아가면 되니까 이거 보고 그냥 돌아가자. 어? 대요정님께서 계시네? 각성의 사자 링크 레니어,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자격을 인정하고 세계 힘을 내려드리죠. 당신이 공격의 힘을 원한다면 빨간색, 방어의 힘을 원한다면 파란색을 고르세요. 항시 공격력 2배, 항시 그 적의 데미지 절반인데, 아무래도 남자는 공격. 빨간 옷을 원하시나요? 응.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3개 힘을 내려드리죠. 응.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 빨간 옷을 소려내었다. 몸에서 힘이 넘쳐오른다. 빨간색이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데? 그럼 당신을 지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거기다 그냥 보내주기까지 하네? 빨간색 되게 안 어울리는데? 산타 같아, 무슨. 자, 어쨌든 이제 항시 데미지가 두 배가 돼 있는 상태 같긴 한데, 좀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마리오. 따라다란단. 자, 이제 강화도 했겠다. 아까 그 바다사자 비킹국 가가지고 넘어가서 파도 타기 배우고, 저 폭포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지금 나 악기 몇 개 찾았지? 3개 찾았나? 지금 있는 악기의 개수가 총 3개, 8개를 찾아야 되는데 3개. 생각보다 많이 못 찾았네. 한 4개쯤 찾았으면 그래도 50%는 한 느낌인데 3개를 찾았다. 그리고 여기도 이거 부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들어가네. 자, 좋습니다. 이제 바다 표범 지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 자, 세이브하고 일단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반이기 때문에 오늘의 젤다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